2022년 카타르 월드컵이 노예 논란과 함께 있습니다. 카타르는 월드컵을 준비하기 위해 경기장 그리고 여러 인프라들을 만들고 있는데 이를 위한 건설 현장에서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노예 취급을 받으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50도가 넘는 사막인 현장에서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며 일을 하고 한 방에 12명씩 지내며 위생적으로도 불결한 생활을 하고 고용자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여권도 압수당해서 도망도 가지 못하며 사실상 현대판 노예와 다름없는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카타르에는 카팔라 체제라는 중동 특유의 노동계약이 있는데 노동자들이 고용주의 허락 없이는 이직은 물론 일을 그만둘 수도 없고 심지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항의도 할 수 없습니다. 중동 특유의 노동계약이 아니라 노예계약이 맞겠네요. 국제노동조합총연맹은 이미 2013년 9월에 카타르가 이대로 가다간 약 4,000명의 노동자들을 희생시킬 것이다 라고 이미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영국 매체 가디언은 2010년 이후로 카타르 현지에서 이주노동자 6,500명이 희생됐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세계인들의 축제인 월드컵, 이면에는 대우받아야 할 노동자들이 노예 취급을 받으며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프로필을 눌러 박물관에 방문해주세요. 더 기묘한 작품들로 기다리겠습니다.